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왜 안 오지? 하얀색 차가 안 돼 오고 있어. 열심히 쌍양등을 켜며. 여보! 뭐야? 왜 기다리고 있어? 처제들이 있는 거야? 아, 없거든! 이야! 이야. 아, 머리 왜 이렇게 예쁘냐? 아, 나 봐봐, 나 봐봐. 가로등 아래서 보니까 더 예쁘네. 아들! 아, 귀엽다. 머리 진짜 예쁘다. 네. 강아지 같아, 귀여워, 강아지. 요구쇼 테리어 같아. 기운이 안 좋아요, 근데? 표정이 어두워요, 여보.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 왜요? 왜요? 문제가 좀 있었거든. 문제가 좀 있었어. 가득한 얼굴이네요. 근데? 나 봐봐. 근데 좀 걸을까? 걸으면서 얘기하는. 뭐 두 살은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아, 저런 분위기 잡히면 헤어지자고 말하던데 꼭. 나 마음의 준비가 별로 안 됐는데? 마음의 준비가 별로 안 됐는데? 아이고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뭔데? 남자들이 저렇게 얘기할 게 뭔가 있어요. 설마 아니지? 죽여버릴 거야. 왜 뭔데? 죽여버릴 거야. 왜? 찾아와봐. 저 다시 왜? 저, 그래, 마지막으로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저 뭐야?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저 뭐야? 저도 뭔데, 저 뭐야? 아니, 내가... 뭐야? 무슨 일이 있나? 잠깐 가보자, 이제. 저 앞에 가서 얘기하자. 집이 없어졌죠. 왜 없어졌어요? 관리를 못한 다 제 탓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장 이제 집은 없고 예전에... 아, 계약 기간이요? 캠핑카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캠핑카를 구했죠. 나 다시는 그렇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 난 다시 저차 생활하고 싶지 않은걸? 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에서 이제 초심? 이 집을 이 집과 함께 할 때 우리 엄마 멀시라는 생활 그 서해 바다와 아파트가 너무 높아. 원래 은정 씨는 콘크리트 집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기 가봐, 저기 살까? 다다다다 러브하우스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니거든? 다다다 환상적인 신혼집을 공개하는 거야. 뭐야, 짐 나왔어요? 짐을 다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왜? 나도 슬퍼. 짐을 공개합니다. 짜잔! 아무리 저런 노래가 나오고 저렇게 보여줘도 저런 방금 편리죠. 네. 감기를 책임질 이제 에어컨과 따뜻한 바닥과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니어 베이비들 그대로 다 있네. 그 침대는 어디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얼마 전에 배웠던 봉춤에 여보가 봉춤 칠 수 있게 집에 해준다 했잖아. 난 약속을 지켰어. 여보 빨리 와봐. 여보 여기서 내가 지금 섹시하고 자시고 그게 필요하겠어? 어우씨 어우씨 얇어 아 여보 이거 아니야. 오늘은 꼭 봉춤을 보여줘야 돼. 봉으로 때릴 것 같아, 나 지금. 그래, 아니 넓은 데에서 있다가 좁은 데로 가면 어? 그게 아니라 집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옛날 생각나세요? 나이 시키지 마. 내가 드라마 찍고 있잖아. 근데? 조만간 출연료 나와. 근데 어떻게든 내가 해줄게. 어? 여보 밥은 먹었어? 밥도 못 먹었지? 뭐 먹고 싶어? 집밥. 집밥? 집밥. 너무 힘들어요 요새. 제기랄. 아니 여보는 오늘 왜 이렇게 예쁘고 집은 왜 이렇게 나는 싫죠? 되게 귀엽다. 뭐? 아 진짜 다리 좀 놔줄까? 싫어. 봉투 추기 하려고 다리 좀 놀아. 여보 근데 어때 이거? 괜찮지? 난 약속 지키잖아. 걸리적거릴 것 같아 요리할 때. 아니야. 이게 맞다. 좋은 거 그거야. 뭐 하게? 아. 야. 안 돼. 여보를 위한 프로테스야. 아 너무. 촥.
여보. 그래도 집 없어도 저런 남자랑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집 없이 장우 씨랑 살래요? 집 없이 저랑 살래요? 집 없이 장우 씨랑 살래요. 귀엽긴 귀여워. 우리 열심히 또 돈 모아서 집 사자. 알았지? 조금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 글 단 거겠죠? 말해서 뭐 하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기분이 좋아야 보여주지. 기분 나쁘니까 했어. 궁금해? 응. 기분이 나쁜데. 이야! 목 한번 젖혀주는구나. 기분이 나쁜 웨이브였어. 아, 진짜! 아, 너무 미워. 왜 미리 얘기를 안 해? 이게 부부야? 나도 몰랐어. 어떻게 잘 하려다가. 여보,